체인지셋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게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하게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8번 에피소드, 체인지셋 8번입니다. 8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Changeset may be used independent of DB. 그렇죠? Changeset may be used. Maybe used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예. 더 이상 적절한 표현 없을 것 같네.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폼이에요. 웹페이지에 폼을 두고 그 폼에 이러한 유저로부터 이 폼 각각의 항목들이죠. 지금 현재 아티스트 네임, 앨범 타이틀, 버스 데이트 뭐 등등등등 이런 데이터를 유저로부터 폼을 통해서 입력을 받는다고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입력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유저가 폼에 입력한 값으로 채울 수가 있죠. 그죠? 채울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요 체인지 셋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텅빈 뭐예요? 맵이죠. 텅빈 맵이고 empty 맵이고 두 번째는 이제 폼 해서 이 폼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얘예요. 예, 전달받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이고 실제 파라미터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죠. 그 유저가 인풋한 내용입니다. 아티스트 네임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앨범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각각 이미 폼에서 요 이러한 데이터의 타입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라미터 캐스트에서 파라미터 다음에 맵 키를 통해서 폼의 키만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validate in the past 해서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validate in the past 여기는 좀 펑션이 없네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펑션들을 호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changeset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한번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행하냐니까 플레이그라운드에 넣고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뭐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파라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changeset의 데이터 타입 그 필드죠. The field of data types can be designated beforehand.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입력할 받을 값들이잖아요. 폼에서 입력받을 값들의 데이터 타입을 미리 이렇게 폼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요 지정된 데이터 타입에 맞는지 어떤지 이 캐스트 단계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어떤지가 확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폼으로부터 입력받은 파라미터죠. 파라미터로부터 입력받은 필드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 그러니까 only some, a few, one이랄까요? one or a few of a field value죠. field values input by users can be mapped to a schema. 특정 스키마에 매핑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티스트 네임과 그리고 앨범 타이틀 여기서 뭐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필드만 아티스트라는 스키마에 있는 필드들이다 라고 하면은 요 두 가지 필드 두 필드만 아티스트의 데이터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어떤 필드는 또 다른 스키마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필드 중에서 그것만 뽑아서 또한 동시에 그 스키마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ll the field values죠. field values from users can be divided into multiple schema. and input inserted to
to DEMI 그래야 되나요? Related, related DB records.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폼으로부터 하나의 폼으로부터 받은 여러 값들을 몇 개로 나눠서 각각을 그에 대응하는 스키마의 레코드, 그죠? 레코드 DB 레코드로 나눠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들은 데이터베이스 폼, 그리고 웹페이지죠. 웹페이지의 폼에서 유저로부터 인풋 받은 것을 나눠서 각각의 관련되는 어떤 테이블에 집어넣는 것, 그것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 시드를 볼까요? 좀 더 보완하자면 여러분 다 이미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시드 보시면 이렇게 아티스트 있고 앨범도 있고 트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요 이러한 것들을 몽땅 다 하나의 폼, 웹페이지 폼으로 필드 값으로 다 넣는 거예요. 아티스트 네임, 앨범 타이틀, 트랙 듀레이션 등등을 한꺼번에 뭉쳐서 폼 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중에서 요만큼만 뽑아서 얘만 뽑아서 아티스트 레코드로 넣고 얘만 뽑아서 얘는 앨범 레코드로 넣고 얘는 뽑아서 트랙 레코드로 넣고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기능입니다.